오늘 서울에 첫눈이 내렸는데 실제로 보신 분들 많지 않으실 텐데요. 새벽 시간에 잠깐 내리기는 했지만 서울에서도 이제 비가 아니라 눈이 내릴 정도로 아침 추위가 강해졌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추위는 여전하겠는데요.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오늘만큼 춥겠고요.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은 조금 오르겠지만 오후에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어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동해안을 따라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강원도 영서 일부 지역과 영남 지역에도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특보가 내려져 있지 않은 그 밖의 지역의 대기도 점차 건조해질 것을 보입니다. 주말을 맞아 등산 계획이 있으시다면 산불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면 일부 지역에 구름이 지나고 있지만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충청도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는 일부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북도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에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들이 있겠고요.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도, 대전이 영하 2도, 대구는 영상 1도에 머물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9도, 전주와 광주가 12도, 부산 14도로 오늘과 비슷한 날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도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진도 예상은 내일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